맞다. 요새는 이런 행사도 다 하는구만. 나 때는 말이야. 아, 멘토링이 뭐여? 선배라면 그저 그냥 무서워가지고 도망가기 바빴는데. 하, 세상 참 많이 좋아졌어. 요즘 친구들하고는 어떻게 대화를 해야 되지? 이해를 했을까 궁금하십니까? 이해를 했을까 궁금해? 어? 어떻게 말해야 되지? 선배님, 안녕하십니까? 한국투자증권 DS부 김선혜, 문천우입니다. 반가워요. 나는 DS부에 근무하는 광민석 차장이라고 해요. 이번 멘토링 행사 때 저를 콕 집어서 멘토를 부탁하셨다고요? 네, 선배님이 한국투자증권 ELS의 레전드라고 들었습니다. 레전드! 너도. 아무튼 참 잘 찾아왔어요. 말 편하게 해주세요, 선배님. 그럴까? 그니까 그게 2000년대 초니께 벌써 20년도 더 된 일이네. 너네처럼 파릇파릇 아무것도 모를 때 난 ELS를 거의 독하겠지. 지금처럼 유튜브가 있기를 해, 친절히 가르쳐주는 선배가 있기를 해. 아땐 말이야, 어? 혼자 책 보고, 어? 혼자 공부하고, 어? 혼자 다 했어. 아, 네. 그런데 오늘은 내가 정말 하나씩 차근차근 ELS에 대해서 잘 알려줄 테니까 잘 들어봐. 얘들아, 알았지? 네, 알겠습니다. 그래, 자네들 오늘 최종 목표는 뭔가? ELS의 완벽한 이해입니다. 그라제, 그건 기본이고. 아, 이제 그 ELS를 이해하고. 자, 이제 시작해보자. ELS는 금융공황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복잡한 상품인 건 알지? 하지만 그렇게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좋은 투자 상품이기 때문에 어렵게 만든 ELS 상품을 한 투를 찾은 투자자분들께 쉽게 설명해서 좋은 투자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지. 네, 명심하겠습니다. ELS 1화는 교육 영상이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다들 예습은 했지? 네, 1화 영상을 통해 ELS의 개념 이해까지 모두 끝마쳤습니다. 그럼 오늘은 ELS의 뼈대가 되는 ELS의 구조, 유형에 대해 알려줄게. ELS에는 스텝다운, 리자드, 월지급식 유형이 대표적인데 이 중에 스텝다운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어. 자, 우리 한국투자증권의 트루 ELS 상품을 예시로 한번 갖고 와봤어. 기초자산, 만기, 상환, KI, 이게 다 뭐예요? 이걸 모르면 ELS를 안다고 할 수 없어. ELS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영어부터 우리 배워보자. S&P 500, HSCI, 유로스톡 50. 이것들은 주가지수 맞죠? 지수는 알고 있네. 이걸 ELS의 기초자산이라고 하는 거야. ELS의 기초자산으로는 이렇게 주가지수로만 이루어진 것도 있고 개별 종목으로 이루어진 것도 있어. 혹은 주가지수와 개별 종목이 혼합된 것도 있지. 기초자산이 좀 원래 이렇게 약간 맞나요? 좋은 질문이야. 기초자산의 수는 제한이 없어. 이렇게 3개일 수도 있고 1개, 2개 또는 4개 그 이상까지 사용될 수도 있어. 뒤에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ELS는 만기가 있는 상품이야. 그래서 3년 만기에 6개월 단위란 건 36개월 동안 6개월 주기로 상환을 간측한다는 거지. 선배님, 여기 구조에 90-85? 이건 뭐예요? 이건 그렇게 읽는 게 아니라 90-85-85-80-75-70이라고 읽는 거야. 이걸 우리는 조기 상환 배리어 또는 행사 가격이라고 해. ELS에는 상환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필요한데 이게 바로 그 기준인 거야. 예를 들어 90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그건 최초 기준 가격의 90%란 뜻이야. ELS는 상품이 설정될 때 최초 기준 가격이라는 것이 결정되는데 그것의 90%란 뜻이지. 여기 키 45. 이건 뭐예요, 선배님? 그건 되게 중요한지라 내가 다음에 설명해 줄게. 그럼 여기 수익률이라고 된 건요? 연 7%? 이 ELS를 가입하면 7%의 수익을 준다는 건가요? 아주 틀린 말은 아닌데 ELS는 어떤 조건이 충족돼야 그 수익률을 지급되게 되는 거야. 여기서 뭐해? 나 빼고 다들? 아, 마침 우리 팀 에이스가 오셨구만. 잘됐다. 우리 박 차장이 우리 아이들 스텝다운형 구조 좀 설명해 주지 그래. 그럴까요? 나도 처음 ELS를 접했을 때는 좀 막막하기는 했었는데 이 90이라는 숫자는 1차 조기 상환의 기준점인데 이때 3개의 기초자산 모두가 90% 위에 있다면 가입한 지 6개월 만에 상환이 돼. 연 수익률 7%의 상품이 6개월 만에 상환된 거니까 투자자는 그 절반인 3.5%를 받고 상품은 종료되는 거지. 근데 3개 모두 90% 이상이요? 그러면 하나라도 90% 밑에 있다면
그건 다음 상환일로 넘어가게 되는 거군요. 그렇지. 우린 이거를 연장되었다고 표현하고 다시 6개월 이후에 상환을 관찰하게 되는 거지. 자, 이렇게 1년이 지났어. 그럼 다음 상환 조건은 어떻게 될까? 85입니다. 정답. 1년기 상환 조건은 6개월 전 90에서 85로 낮아졌어. 상환 조건이 완화된 거지. 이런 식으로 총 6번의 상환 조건이 계단식으로 낮아진다고 해서 우리는 이걸 스텝 다운이라고 부르게 된 거야. 그렇다면 선배님, 계속 조기 상환의 기준을 맞추지 못해서 만기인 36개월이 지났는데도 마지막 상환 조건 70보다 낮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70 뒤에 있는 키 45, 이거랑 관련 있는 건가? 키가 아니라 넉인이라고 부르는 거야. KI는 넉인의 줄임말인데 스텝다운 ELS에서 아주 중요해. 자, 봐봐. 만기까지 조기 상환을 다 실패했어. 그럼 뭐야? 뭐, 그렇게까지 기회를 줬는데 실패했다면은 뭐 손실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하지만 여기서 넉인이라는 게 있어. 만약에 3년 동안 세계의 기초 자산의 종가가 한 번도 이 넉인 배리어 45 밑으로 간 적이 없다면 만기 상환이 돼서 21%의 수익이 나는 거야. 그런데 반대로 기초 자산 중 하나라도 넉인 배리어 45 밑으로 갔다? 그러면 만기에 세계의 기초 자산이 반드시 마지막 배리어인 70보다 높아야 상환이 되고 하나라도 70 밑에 있다면 하락한 만큼 그대로 손실이 발생하게 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넉인 조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해. 자, 그럼 어떻겠어? 넉인은 낮으면 낮을수록 안전하겠지? 잘 들었지? ELS는 원금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고위험 또는 초고위험에 속하는 상품이야. 기초자산이 하나라도 0이 된다면 100%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라고. 알겠지? 근데 선배님, 여기 청약기간이라고 나오네요. ELS는 주식처럼 매수 매도하는 것이 아니라 청약기간이라고 표현하나요? 일반적인 공모의 경우 ELS에 가입하는 것을 보통 청약이라고 하고 기간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일주일 정도 돼. 숙려제도 대상 청약기간이라는 게 따로 있나요? 먼저 숙려제도를 설명해 줄게. 숙려제도란 청약 후에 해당 ELS에 관하여 숙지한 후 투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이 영업일 이상의 숙려기간을 부여하는 제도야. 여기에 해당되는 고객들은 확정기간에 최종 확정을 하지 않으면 자동 취소가 된다는 거 잊지 말라고. 메모! 메모! 자, ELS는 이렇게 사전에 약속한 조건에 따라 상환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걸 임의로 바꿀 수가 없어. 그래서 상품에 투자하기 전에 상품을 100% 이해하고 그 조건 또한 아주 꼼꼼하게 따져봐야 해. 여러 가지 장점에도 불구하고 원금 손실이 크게 발생할 수도 있으니 투자 전에 공부가 필요한 거야.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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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열심히 공부했더니 배가 너무 고픕니다. 점심 사주세요, 선배님. 자, 그럼 오늘은 이만하고 다음 시간에는 어떻게 하면 ELS에 잘 투자할 수 있는지 그 팁을 내가 알려주도록 할게. 그 다음 시간에 빨리. 듣고. 네. 자, 빨리. 9시인데. 갑자기 또 그래. 지갑 있어? 9시인데. 지갑 있나?